오늘은 이번 디아블로4 시즌5를 대비하여 새롭게 강령술사 스타터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시즌5에서 강령술사는 새로운 고유 아이템의 추가와 더불어 기존 고유 아이템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면서 다양한 빌드를 즐길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빌드를 제대로 굴리기 위해서는 필수 고유 아이템들의 파밍이 되어야 하므로 레벨링 과정에선 고유 아이템이 없어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빌드가 좋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빌드가 소환 빌드이고 추후 고유 아이템 파밍을 통해 스킬 5개를 자동 시연해서 사냥하는 자동 소환 강령술사 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즌5에서 소환 빌드의 구체적인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위상이었던 마름병 위상이 반토막 이상 너프가 되면서 빌드의 고점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사령관 패시브 또한 데미지가 줄었지만 더 이상 하수인과 가깝게 유지하지 않아도 적용이 되므로 편의성은 좋아졌습니다. 다양한 소환 빌드의 위상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 저주받은 오라의 위상은 노화와 가시박힌 철관을 스킬창에 넣어놓지 않아도 몬스터 근처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시전되므로 편의성을 더욱더 높여줍니다. 3종 시체 스킬을 자동 시전해주는 신성무독자 영혼의 반지와 함께 사용하면 무려 5개의 스킬을 자동 시전하며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소환 빌드의 고점은 낮아졌지만 편의성은 대폭 향상되면서 다양한 엔드 컨텐츠들을 편안하게 즐기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특히 지옥 물결에선 산책만 해도 자동 사냥이 가능해지고 시즌5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옥 붉은색 컨텐츠에서도 다른 빌드들에 비해 쾌적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 무엇보다 편의성에 집중한 빌드이다 보니 나락 고단 등반엔 다른 빌드들에 비해 성능이 부족하지만 레벨링부터 그 밖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파밍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빌드입니다. 레벨링 단계에서 추천 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25레벨에선 피해세도 소환 빌드를 추천드립니다. 아직 하수인이 강력해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세도를 함께 사용해줍니다. 25레벨부터는 골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하수인들만으로도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피해세도 없이 순수 소환 빌드로 전환해서 사용해줍니다. 그 이후 신성무독자 영혼의 반지와 저주받은 오라 위상 파밍이 되면 자동 소환 빌드로 전환해줍니다. 편의성에 초점을 둔 빌드이니만큼 골렘보다는 마법학자 빌드를 베이스로 제작되었습니다. 강령술사로 나락 5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소환 빌드로 충분한 파밍을 마친 후 시즌5에서 고점이 높은 뼈용원 빌드 또는 본인이 원하는 빌드로 전환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1에서 25레벨까지 추천드리는 피해세도 소환 빌드입니다. 부족한 하수인디를 핵심 기술인 피해세도로 보완해주고 가시박힌 철관 저주와 냉기 마법학자를 통해 부족한 정수 수급을 도와줍니다. 25레벨 강령술사 직업 퀘스트 이후 추천드리는 순수 소환 빌드입니다. 피해세도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해골과 골렘을 주력으로 사용해줍니다. 저주는 가시박힌 철관 대신 노화를 사용해주고 시체 촉수를 군중 제어기로 사용해줍니다. 궁극기인 망자의 군대와 생존기인 피한기까지 활용해줍니다. 노화와 시체 촉수로 몬스터들에게 군중 제어를 걸어주고 골렘 액티브 스킬을 활용하여 사냥해주는 게 기본적인 딜 사이클입니다. 기본 기술 칸에 해골 되살리기 스킬을 넣어서 사용해주기 때문에 단축키 설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동, 상호작용, 기본 기술 칸 결합을 해제 후 기본 기술을 다른 단축키로 변경해서 사용해주고 이동 및 상호작용을 좌클릭으로 설정해서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신성모독자 반지와 저주받은 오라 위상 파밍이 되면 자동 소환 빌드로 전환해줍니다. 저주받은 오라 위상 효과로 가시박힌 철관과 노화 저주는 스킬창에 넣어놓지 않아도 본체가 몬스터 근처에 가까이 가면 자동 시전됩니다. 마름병을 사용해 추가적인 하수인 고변산 딜을 챙겨주고 골렘은 희생시켜 극대화 피해를 높여줍니다. 마름병은 난사에서 사용해주지 않고 시체 촉수에 묶여있는 몬스터들 또는 보스급 몬스터들에게만 한 번씩 사용해줍니다. 신성무독자 반지 고유 효과로 시체 폭발과 시체 촉수, 해골 되살리기 스킬은 스킬창에만 넣어놓으면 자동 시전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하게 사냥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반 몬스터들은 근접해서 저주만 자동 시전해주면 하수인들이 손쉽게 정리해줍니다. 정예나 보스급 몬스터들은 피한계를 활용해 안전하게 저주를 시전해주고 마름병 스킬은 난사하지 않고 한 번씩만 시전해주며 사냥해줍니다. 자동 소환 빌드의 아이템 옵션입니다. 레벨링 단계에선 아이템의 세부 옵션보단 위력이 높은 아이템으로 계속 교체해주며 고잉 단계 이상 넘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아이템 옵션을 확인하며 파밍해주세요. 대향연의 위상을 사용해 정수를 소모해주기 때문에 초당 정수를 두 부위에서 챙겨줘야 원활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방어도는 방어구 한 부위, 총 방어도 한 부위를 담금질로 챙겨
방어도 하드캡인 9230을 맞춰주세요. 저주 크기 담금질은 저주받은 오라 위상의 크기를 증가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담금질로 행운의 적중 상태 이상 옵션을 챙겨줍니다. 공격 속도는 정복자 모드의 2교두머리 전설로드 효과를 최대한 받기 위해 하수인의 공격 속도와 본체의 공격 속도 합이 100%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광분한 망자 위상과 정복자 모드로 55%의 공격 속도 확보가 가능하므로 아이템 옵션으로 45%의 공격 속도를 맞춰줍니다. 부족한 공격 속도는 유리함의 비약을 활용해 채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빌드의 딜을 책임지는 해골 마법학자 숙련과 지옥의 사령관 등급은 최대한 어픽스가 붙어있는 아이템으로 챙겨주고 명품화 강화까지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기는 소환 피해를 높여주는 낫을 사용해주세요. 자동 소환 빌드의 추천 위상입니다. 레벨링 단계에선 불가사의한 지배 위상을 목걸이에 각인해서 하수인의 숫자를 늘려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아이템에서 초당 정수 옵션을 챙기기 전이라면 대양연의 위상 대신 그늘 안개 위상을 사용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동 소환 빌드에서 사용하는 고유 아이템입니다. 신성모독자 영혼의 반지는 아이템의 고유 옵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고유 옵션이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사용해서 스킬을 자주 시연해주는 게 좋습니다. 추후 할리퀸 관물을 파밍하게 되면 사용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할리퀸 관물을 사용하게 되면 피바람 위상이 빠져 딜은 살짝 줄어들지만 피해 감소와 높은 쿨감을 챙겨줄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정복자 모드입니다. 마법학자 빌드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명력 노드를 최대한 챙겨줬습니다. 운영은 15레벨 이상 되어야 올바른 범위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보드 순서에 맞게 노드를 찍어주세요. 첫 번째 기본 보드입니다. 마법학자 운영을 사용해주고 근처 지능 노드를 모두 찍어 해골 마법학자의 공격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2교 우두머리 보드입니다. 2교 우두머리 전설 노드는 공격 속도를 높여주면 하수인의 공격력이 증가되는 필수 전설 노드입니다. 효과를 최대한 받기 위해 하수인의 공격 속도와 본체의 공격 속도 합 100%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망자 사육사 문양으로 하수인의 피해 및 피해 감소를 증가시켜줍니다. 세 번째 식인 보드입니다. 전설 노드로 시체 5구 소모 시 공격력을 높여줍니다. 증폭 문양을 통해 저주에 걸린 적에게 주는 피해를 증가시켜줍니다. 네 번째 뼈이식 보드입니다. 묘지기 분양으로 근처에 있는 시체당 주는 피해를 증가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죽음의 냄새 보드입니다. 전설 분양으로 시체가 있을 때 피해 감소와 시체가 없을 때 공격력을 증가시켜줍니다. 통제 분양으로 군중제어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를 늘려줍니다. 여섯 번째, 피바다 보드입니다. 심연 분양으로 마법학자의 암흑 피해를 늘려줍니다. 일곱 번째, 메마른 보드입니다. 정수 문양으로 극대화 피해를 증가시켜줍니다. 자세한 정복자 보드는 영상 더보기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캐릭터 생성을 해줍니다. 캠페인 건너뛰기를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줍니다. 디아블로4가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명망 작업을 통해 추가 스킬 포인트와 정복자 포인트를 얻어주세요. 이후 닉네임을 설정하고 게임 시작을 누르면 시즌 영역과 영원의 영역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즌 영역을 통해 디아블로4의 신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으므로 시즌 캐릭터로 생성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3개 단계는 추가 경험치 보너스를 주는 베테랑 난이도를 선택해주세요. 베테랑 난이도도 소환 빌드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기존의 명망 작업을 모두 마치신 분들은 스킬 포인트 10을 바로 찍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린 피해 세도 소환 스킬 트리를 참고하여 스킬을 찍어줍니다. 스킬 포인트를 모두 찍어줬으면 마을 옷장에서 애완동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몬스터들이 드랍하는 각종 재료들을 자동으로 루팅해주므로 좀 더 편안한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그 이후 지옥물결을 통해 레벨링을 진행해줍니다. 지옥물결은 매시간 55분 동안 진행이 되고 5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합니다. 레벨링 단계에선 그 어느 던전보다 경험치 효율이 좋으므로 사냥을 통해 모은 인걸블로 상자관까지 진행해주며 효율적인 레벨링을 진행해줍니다. 10레벨부터는 연금술사를 통해 비약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비약은 추가 경험치 보너스를 주므로 레벨링 시 잊지 말고 제작해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시즌5에선 시즌4의 강철력대단 야영지 퀘스트 보상처럼 시즌 퀘스트를 통해 레벨링 과정에 유용한 위상과 고유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시즌 퀘스트들을 잊지 말고 진행해주면 레벨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5레벨이 되면 강령술사 직업 퀘스트를 통해 골렘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환수가 강력해지는 단계로 순수 소환 빌드로 스킬 트리를 변경해줍니다.
지옥 물결을 통해 레벨링을 계속 진행해주고 35레벨 전후로 키오버 샤드 위쪽에 위치한 빛의 대성당을 클리어해주면 악몽 단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악몽 단계 역시 지옥 물결이 가장 빠른 레벨링 수단입니다. 지옥 물결과 속삭임의 나무 퀘스트를 병행하며 레벨링을 진행해주고 파밍을 통해 기존 아이템을 신성 아이템으로 교체해주세요. 악몽 단계부턴 악몽 던전 클리어를 통해 정복자 모드 문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양 경험치 효율이 좋지 않으므로 고잉 단계로 넘어간 후 70레벨부터 진행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50에서 55레벨 전후로 몰락한 사원 던전을 클리어해주면 고잉 단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몰락한 사원에 도전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신성 아이템의 필수 이상 각인 담금질로 아이템을 강화해주면 보다 수월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고잉 단계로 넘어오면 70레벨까지 지옥 물결과 속삭임의 나무 퀘스트를 병행하며 레벨링과 함께 보스 소환 재료를 모아줍니다. 모아둔 보스 소환 재료를 통해 속삭임의 나무 옆에 위치한 악의 굴길에서 바르샨을 소환해 자동 소환 빌드의 핵심인 신성 모독사 영혼의 반지 고유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악몽 던전 41단계 이상을 돌며 정복자 분양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줍니다. 악몽 던전 41단계 이상에선 925위력의 선조 아이템이 확정 드랍되므로 아이템 파밍도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성 모독자 영혼의 반지와 저주받은 오라의 위상이 파밍이 되었으면 자동 소환 빌드로 전환해줍니다. 악몽 던전을 돌며 정복자 모드의 필수 문양들을 21레벨까지 업그레이드해주고 지옥 물결을 돌며 100레벨까지 레벨링을 진행해줍니다. 그 이후 엔드 컨텐츠 중에 하나인 세리가에 위치한 나락을 돌며 아이템 명품화에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 있고 시즌5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옥불 군세 컨텐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PTR 서버에서 처음 했던 지옥불 군세는 굉장히 루즈하고 보상도 형편없는 컨텐츠였지만 최근 패치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특히 보상도 대폭 향상되었다고 하니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소환 강령술사 스타터 가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즌5 스타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